2023 오버워치리그 서머스테이지 퀄리파이어 2주차 첫 번째 날 오늘의 마지막 경기 휴스턴 아울로즈와 뉴욕 엑셀셔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휴스턴이 네.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이 정신 차려보니 5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뉴욕 팬분들도 놀라셨어요. 우리 뉴욕이 5등이라니! 근데 그 정도로 뉴욕이 되게 오랜만에 중상위권까지 좀 올라왔어요. 전 시즌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어떻게 보면 양 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를 뒤로 애틀랜타, 토론토 글래디전이 이어지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다음에 휴스턴 메이엠 글래디 워싱턴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약간 그 중간 지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 팀 모두 일정이 좀 가혹한 만큼 네. 이번 경기에서 기세 끌어올려서 중간 결산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팀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변모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잡은 게 베이거스와 런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들이 체질 개선이 됐다. 이제는 정말 좋은 팀이 됐다. 상위권이다 라고 보여주려면 증명 하려면 휴스턴이나 메이엠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일정을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일정들을 다 잡아내고 연승을 좀 잇자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지금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네. 강한 팀들을 만났거든요. 할 만은 있어요 대진이. 예, 기세가 좋았던 팀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이 대진은 잡아야죠. 어쨌든 본인들보다 그 성적 자체가 밑에 좀 있는 팀이니까 그렇죠. 예, 잡아낼 필요가 있겠죠. 순위가 붙어있긴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두 팀이 만난 팀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할 말이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휴스턴이 이번에 보스턴하고 맞대결을 졌기 때문에 네. 저게 사실상 2승 자리거든요. 1승하고 1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력으로는 남은 경기들을 다 이기더라도 보스턴이 지지 않는 이상은 직행을 못해요. 그렇죠. 이미 지금 패배 스택이 한 스택이 쌓여버려가지고 그래서 휴스턴은 남아있는 일정을 최대한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되게 중요해요. 휴스턴 입장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펠리컨 선수의 에코를 적극 기용하면서 메타 변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마 강하게 느꼈겠죠. 이게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네. 윈솜트가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윈솜트는 어디든 좀 그 소위 하는데 윈솜트로 했다가 애틀랜타한테 깨졌는데 윈솜트를 계속 하는 게 맞나? 근데 메타가 마침 맵풀도 그렇고 좀 이게 할만하다네? 그렇죠? 이거 좀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장은 일리오스입니다. 오늘 전장들을 다 봤을 때는 뭐 뉴퀸스트리트랑 남극반도 정도를 제외하면 앞쪽은 다 에코를 충분히 쓸만한 그런 전장으로 보이고 뉴퀸도 사실 엄연히 말하면 에코를 쓸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리오스는 에코 단골 맵인 만큼 휴스턴 입장에서는 반가울 그런 맵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뉴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이코 선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이코가 뭐 트레를 하든 에코를 하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맞싸움을 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일리오스로 떠나보겠습니다. 휴스턴은 이쯤 돼서 뉴욕 잡아내면서 본인들이 새로 이 주도하고 있는 메타에 대한 정답을 좀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4패가 되면 네. 사실상 보스턴이나 위에 있는 메이엠은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직행을 하는 팀들이 거의 결정되는 레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번 주에 벌써 이제 3경기, 4경기, 4경기째까지 다 치룰 거라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4경기를 나머지 팀들이 전패를 해야 네. 좀 돼야 된다는 그런 좀 어려운 조건부가 성립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3패선에서 휴스턴은 굴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경기 전에 잠깐 SNS를 살펴보니까 우린 아직도 탑을 노린다라고 당차게 올리긴 했더라고요. 휴스턴. 아니 3패면은 뭐 그렇죠. 네. 많이 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잠깐 분위기 가라앉았을 뿐 7화예요 7화. 네, 그럼요. 자, 위도를 준비를 해서 해피의 캐리력을 좀 살리고 상대가 뛰는 걸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조용한 해피고요. 켈란이 물어줍니다. 케어 되게 잘했거든요. 네. 근데 해피? 슈의 불산이 깨졌고 해피 살았습니다. 자, 휴스턴이 피어리스가 확실히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거점도 먼저 먹었고 뉴욕은 이거 힐벤이나 네, 뭔가 확실히 터뜨릴 수 있는 게 나와야죠. 피어리스 체력관리 살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힐벤 들어갔어요.
아우 결국 터졌죠. 네, 해피부터 잡아냅니다. 펠리컨 위협. 휴턴이 방금 전에 케어하려고 스킬을 좀 많이 쓴 편이기 때문에 네. 거점도 자연스레 넘어가고요. 해피도 이거는 좀 많이 계속 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 스킬을 좀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을 만들어줘야 될 해피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엔 애쉬로 바꿔줍니다. 애쉬로 천천히 치고 나오면서 조금 더 위도우보다는 여유롭게 자리를 잡겠다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네. 뉴욕 입장에서 어쨌든 단 14%의 점령기지만 내 그 주고 가져온 게 헤라 좀 깊어요. 헤라 깊어요. 와 원시의 분노가 뺐어요. 원시의 분노가 지금은 체력 25에 차가지고 네. 와 진짜 저번에 사선을 넘는 플레이를 부사일생이었죠. 저거 90분에서 죽었으면은 채팅창 난리 났어요. 네. 아 켈라 근데 이거 진짜 슈퍼플레이죠. 원래 와. 볼이랑 슈퍼플레이는 한끗 차인데 그쵸. 그걸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저거 힐가가 엄연히 벗어난 위치였는데 네. 와 저게 되네요. 진짜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켈라. 저것도 되는 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어쨌든 서머 스테이지 들어오면서 기세가 올라온 건 켈란 선수가 확실히 살아났기 때문에 있잖아요 뉴욕은. 어? 어? 잘 접었어요? 펄스도 캔슬된 것 같죠? 그렇죠. 와. 아 크리에이티브 깔끔하게 잡기가 한 연속 3주 해낸 것 같은데요 수면 네. 종아로 슈도 잡았어요? 여우기도 빠졌고 펄스도 써버렸는데 이턴을 지면 이건 좀 크리티컬 절멸까지 이거는 조합 바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게 아니라면 누를 만한 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번 턴은 확실하게 붕뜬 휴스턴 아울러주였습니다. 어차피 집결도 빼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변수를 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뉴욕은 심플합니다. 피치에 EMP. 최근에 뉴욕이 EMP 다이브 실수가 거의 없거든요. 네. 찾고 있어요? 오! 아 실수 네. 없네요 실수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켈라피츠 사이코가 포커싱이 안 맞았는데 네. 지금은 켈라피츠만으로도 포커싱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깔끔한데요? 이거는 바로 끝나겠는데요. 네. 추가 시간 돌입했죠. 자, 일단 솜브라 다음에 누구? 트레가 저쪽에 있죠? 그럼 멀어요? 누구? 없습니다. 이대로 100대 14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 뉴욕입니다. 자, 이러면 휴스턴도 이제 아 우리가 버티는 조합으로 해피로 변수 내는 거는 안 먹히는구나. 상대가 템포도 잘 잡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트레 뭐 펠리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억제를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세트였다고 보고 아, 네. 라운드였다고 보고 에코까지는 던져보겠죠. 여기서 이게 안 먹히면 이제 이후의 운영들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원점 회귀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휴스턴 아울루즈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이미 하나의 조합을 MSM 결승까지 갈 정도로 만들어놨던 휴스턴이기 때문에 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합을 3개월을 깎은 거잖아요. 대회만 놓고 봤을 때도. 네, 그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막 이렇게 증발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휴스턴 아울로즈 지금까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윈솜트의 대결이니만큼 해피 선수가 최대한 힐 범위 안에서 공간을 유지해주다가 펠리카 어이야 잡히기 시작합니다. 트레가 반대편에 있었는데 네. 오히려 피치가 왼쪽에서 지금은 펠리칸을 잘 노렸죠. 에임으로 제압해낸 피치였습니다. 네, 다이렉팅 이후에 본인이 정리하는 구도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켈란도 케어가 들어갔고요. 결국 거점 먼저 가져온 건 뉴욕입니다. 윈솜트랑 에코트레 조합은 거점 먼저 가져간 쪽이 확실히 파라람이 많이 느껴지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스타 입장에서는 이거는 회복하려면 뭔가가 하나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간이 많이 탈 겁니다. 힐벤 그렇기 때문에 펠리칸과 해피가 좀 더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힐벤 턴 빠졌기 때문에 역힐벤 넣어야 되는데 방벽에 막혔고요. 와 아, 결국 피어리스가 잡혔습니다. 이거 에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생각보다 뉴욕의 뒷라인이 흔들리지도 않고 있는 데다가 켈란 사이코 피치가 체력이 50% 이하로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조용해요 지금 펠리컨이. 네. 일단 피어리스 진입이 안 되는 게 커요. 피어리스가 뭐 뛰고 난 다음에 체력을 좀 깎아야 해피 펠리칸이 덮어 들어가는 구도가 좀 나오는데요. 나노 있으니까 지금 나노로라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EMP 이후에 피어리스 힐맨까지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오래 버텨주고 있어요. 나노 들어갔습니다. 오 그리고 드디어 펠리칸이. 야, 이거 역행 위치 쪽에 지금 잘 붙었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번 합차는 승리 가져오기 직전에 휴스턴인데요. 오지까지 잡힙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딜러 둘이 리턴을 많이 만들어줘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게임 시작. 들어올 때 너네가 한번 당해봐라. 어쨌든 뉴욕이 앞에서 나노랑 EMP를 눌렀기 때문에 공간은 열 수 있겠지만 굳히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찍어 내리는 구도로 에코가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결국 원하던 바가 가동되면서 휴스턴 네.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가져오면 되는 조합이니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옆쪽에서 공간 열어주고 있고요. 솜브라 찾아주고 있죠. 솜브라 스캔하면서 앞라인 앞바까지 트레가 참 바쁜 조합입니다. 네. 거점 밟으면 상대를 불러들이고 있는 뉴욕입니다. 그럼 한번 빼고 이거 지금 휴스턴도 상대 뒤를 좀 피치 잡아내면서 잘 끊었죠? 되게 기분 좋은 스타트인데요. 네. 더 진입을 허용했다가는 뒷라인 교환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깔끔하게 잘 막았습니다. 심지어 손보라 잡은 거 좀 커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건드리고 있던 피치라서 네.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거점 한번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확실히 펠리칸이 그냥 트레 구간을 좀 막고 해피가 피어리스랑 같이 전반부를 좀 수비를 하다 보니까 뒷라인 잘 못 들어오고 있는 뉴욕이고요. 확실히 펠리칸의 그 첫 킬 이후에 아찔했어요. 돌이께 밀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이제 바이올렛 잡혔습니다. 근데 이미 저 점프가 뛴 이후에 네. 구도가 네? 해피? 직접 올렸는데 야. 잡혔고요. 힐라인이 펠리칸의 복제 힐벤 이후에 해피의 캐리 그렇습니다. 네. 사이코도 네. 펄스 던져보긴 했는데 이거는 안 들어갔죠. 기세 이어갈 수 있는 휴스턴입니다. 네. 그냥 접고 다음 턴 보면 되는 뉴욕이고 네. 휴스턴은 지금 확실히 앞라인이 좀 사니까 네. 게임이 잘 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87% 넘어가고 있는 점령 게이지 휴스턴 아울러즈 이제 정답을 좀 찾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들어갈 때까지 좀 스킬이 많이 필요한 뉴욕이라 앞에서 시간 더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시간이 끌린 이상 앞라인이 해결해줘야 되는데요. 버티고 있는 유턴 있어요. 와, 집결이랑 힐업만으로 되게 잘 견뎠는데요. 네, 99% 추가 시간 돌입했고요. 터치 이후에 나노로 굴려야 되는 뉴욕입니다. 나노 피치에게 투입하면서 켈란에게 투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근데 저게 돌이께로 한번 날아가서 점프가 지금도 좀 떴죠. 나노 다 날아갔고요. 그렇죠. 피치의 위치도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리 회복이 필요한 뉴욕인데 자 이게 되나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휴스턴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해피 펄 수도 있어서 한번 딜라인 쪽에 들어가던가 켈란 쪽에 붙여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사이코 잡아냅니다. 자리의 이점에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넘어갔죠. 깔끔하게 쐐기를 막는 휴스턴 아울러즈 이대로 라운드 가져가기 직전 1대1 맞춰나갑니다. 그러니까 솜트랑 에코트레가 아예 막 진짜 교환이 안 되는 레벨은 아니에요. 네. 서로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조합이고 방금처럼 휴스턴이 그러니까 피어리스가 굳이 뭐 무리하게 뛰어가지고 뭔가를 못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드에 있는 해피와 펠리칸이 계속 상대편의 진입을 좀 막으면서 어쨌든 저렇게 맵이 좀 길면은 들어오는데 스킬을 좀 많이 뺄 수 있게만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구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펠리칸이 킬로그의 얼굴 한 번만 올리면 확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펠리칸의 복제는 확실히 좀 보증 수표거든요. 네. 지난번부터 아나 복제를 했을 때 확실하게 좀 그 기회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그 정리가 되면 된다는 느낌이 있었던 휴스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의 싸움에선 약간의 정답을 찾은 것 같고 자, 서로 피치의 트레 네. 일단 마데코도 나왔습니다. 전장이 또 전장이니만큼 양쪽 다 에코를 드는 모습이죠. 그렇죠. 한쪽은 등대 쪽에서 한쪽은 건물 쪽에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자체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네. 네. 등대 위쪽 먹고 거점 쪽까지 이미 브리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슈가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런다면 맵을 좀 더 넓게 쓰고 있는 건 휴스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힐라인 쪽으로 압박을 넣어주면서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잠그고 있는데 자 힐업 쪽으로 뺐고요. 일단 슈가 한번 버텼습니다. 뉴욕이 거점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오즈와 켈란이 거점 안에서 그리고 피치가 켈링을 잡습니다. 진짜 뉴욕이 그 필요한 플레이를 거의 제 크리에이티브. 근데 진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쯤 되면은 일단 하위권으로 쳐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상대가 맵을 넓게 썼을 때 흔들리지 않고 딱 필요한 시점을 보고 뒷라인이 수비가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좋아졌는데요. 결국 두 개의 좋은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서 거점 가져가고 시작한 뉴욕입니다. 휴스턴 나노 에코도 충분히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점을 뚫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자, 나노 에코 펠리칸이 에코 정리했고요. 안쪽에 뒤쪽에서 상대방 힐라인 걸어 잠궜고 켈라 쪽 노려주나요? 네, 이게 이미 켈라 힐벤이고 네. 정리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스타트를 휴스턴이 너무 잘 끊었어요. 에코 정리를 하면서 뉴욕 같은 경우에도 나노를 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상대 다이브를 막으려고 네.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편하게 갔죠. 와 해피! 그리고 해피가 두 명 잡아주면서 같이 가긴 했습니다만 네, 저거 뭉쳐서 가는 거를 또 보냈네요. 해피 네. 지나고부터 지원가들 보내는 거는 굉장히 펄스로 많이 만듭니다. 진짜 폼이 되게 올라와 있어요 해피가. 네. 결국에는 휴스턴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거점 수복했고 31%에서 상대를 멈춰 세웁니다. 자, 여기서 유리한 자리를 좀 잘 살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야 좀 퍼센트도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유기 측은 나노도 있는 턴이라서 이번에 본인들이 나노 헥터라는 건 나노 윈스턴을 찔러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자원의 여유를 유기 살릴 수 있을지. 네. 일단 안쪽으로 켈란 한번 뛰어봤습니다. 아예 그냥 앞길 라인 중에 하나 교환하는 싸움이 휴스턴이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자, 오지 나노. 피치 잡아냈어요 해피가. 오지를 나눠주고 수비를 했더니 공격 라인이 지금은 정리당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멈출 수밖에 없는 뉴욕입니다. 확실히 해피가 최근에 트랩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해피의 힘으로 약간 찍어 누르는 가면 와 비어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잡아주면서 이쪽도 그 원시의 분노 밸류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 괜히 그 3대 윈스턴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피어리스가 사실 윈스턴으로 치환해서 불러도 어폐가 없잖아요 사실 피어리스 정도면.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맵도 넓게 쓰고 있고 해피가 뒷라인 물면서 스킬 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휴스턴 굉장히 좋죠. 방금의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자원 개수도 휴스턴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집결이 뿐이야. 굴착까지. 와 이것도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예. 탄 털고 박밀 빼고 집결 오면 스턴이 없으니까 바로 펄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면 거점 뭐, 홀딩하고 있던 인원들도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거 비비는 거 생각해야죠 이제. 그렇죠. 이대로 사이코까지 정리해냅니다. 근데 진짜 해피도 원래 트레를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이거는 비비기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밟을 수 있나요? 뛰어보긴 하는데 열심히 걸어 잠궜고 이대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건 휴스턴 아울로즈입니다. 자 휴스턴도 확실히 에코 조합을 정리를 꽤 많이 해온 느낌입니다. 나노도 균등하게 좀 배분을 해주면서 피어리스한테 줄 땐 주고 펠리칸한테 줄 때 주고 해피가 중간에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슈바이올렛 쪽으로 진군이 아예 안 돼요. 애초에 네. 에코 트레가 맵을 굉장히 좀 넓게 쓰는 조합이다 보니까 한 점 돌파를 한다거나 혹은 뒷라인 서로 교환을 하고 난 이후에 아예 그냥 난전군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성립이 안 되게 휴스턴이 지금은 굉장히 좀 전장 구도라던가 본인들의 싸움터를 굉장히 선택을 잘했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엑셀시어의 기세가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죠. 네. 네, 3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확실히 그 이제 나노턴 이후에 해피의 변수 그리고 펠리칸의 에코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뉴욕의 딜라인이 전진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뉴욕도 이런 세트들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합이 정말 정돌이 잘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의 세트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게 됩니다. 막 진짜 이번 시즌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예상하기에는 모든 팀들이 다 무리가 있겠지만 네. 뉴욕은 확실히 조금씩 더 올라가겠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휴스턴 아울러지 이렇게 해피의 활약과 그 위에 펠리컨이 살아나게 되면서 2대1의 라운드 스코어로 제압해냈죠. 뭐 해피는 진짜 지금 만개하고 있어요. 네. MSM 때도 사실 제일 빛났던 건 해피와 피어리스 이 둘이었다고 보는데 진짜 점점 더 좋아지는 해피의 트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피의 맹활약과 나머지 팀원들의 활약을 기반으로 첫 번째 세트를 제압해낸 휴스턴 아울러지고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진 두 번째 세트 아이엠 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휴스턴 아울로즈와 뉴욕 엑셀시어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세트 휴스턴 어블 휴스턴은 가능하다를 증명해내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밀고 있던 그런 조합이 정리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저 조합만 쭉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네? 윈솜트도 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픽들을 또 공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목표가 우승인 팀들은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승을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접근을 했다가 정규 시즌이 성적이 좀 무너져서 플레이오프까지 못 간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스턴 팬분들 걱정하시는 거죠. 야 이왕이면 직행은 좀 해라 라는 느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찾아내면서 제자리를 향해 찾아가고 있는 휴스턴 아울러즈고 뉴욕 엑셀시어도 앞라인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이제 치열합니다. 이 DPS와 탱크라인의 싸움이. 그렇죠. 서로서로 딜라인 깨는 느낌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네. 아이엠발들도 에코가 등장할 확률이 좀 높은데 뉴욕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뉴욕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세트를 본 느낌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이코도 에코를 못한 건 아닌데 네. 펠리칸의 에코가 조금 더 눈에 띄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솜트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피츠도 트레를 진짜 막 엄청 정말 아 피츠 트레 진짜 막 이게 아니잖아요. 피츠 그렇죠. 트레 잘해주는 선수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의 솜브라가 밸류가 높거든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엔 뉴욕은 그냥 솜트레 가지 않을까. 그럼 결국엔 조합이 갈린 상황에서 자, 휴스턴의 이 플랜이 가동이 되느냐 뉴욕의 합이 가동이 되느냐 이걸 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휴스턴 아울로즈와 뉴욕 엑스젠시의 두 번째 세트 아이헨 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뉴욕이 만약에 에코 쪽을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는 솜브라 좀 포기하더라도 네. 쇼크웨이브를 넣는 것도 좀 선택지에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피츠로 가는 걸 보면 솜브라 중심으로 좀 많이 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피츠의 솜브라가 리턴이 세니까요. 팀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가 세니까 켈란도 살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휴스턴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어? 피츠 사이코? 거기다 에코는 펠리칸이 앞에서 판정승 이러면 무조건 윈솜트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상대방이 수를 좀 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리함을 살릴 휴스턴입니다. 2점을 빠르게 사이코가 잘 침투하긴 했는데 네. 경로를 알아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쪽 루트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서로 체력들이 관리가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 켈란 힐벤 역행으로 수면총 잘 뽑았죠. 버텼습니다. 여기 입구를 당장에 뚫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마킹 자체가 펠리칸도 그렇고 해피도 그렇고 피올스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간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스킬을 좀 많이 쓰던가 역힐벤이나 수면총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칼끝 승부인 만큼 네. 그 한 방 한 방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펠리칸 야트의 경기인데 펠리칸이 잡혔어요. 전스킬 나왔어요. 이러면 네. 이제 한 번에 가죠. 왜냐면 이제 에코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윈트 대 윈솜트구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앞라인에 딜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이러니까 피어리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예비 이후에 오 그래 나노체가 됐어요. 나노로 근데 좁은 곳에서 깨버렸거든요. 깨버렸거든요. 잡았어요. 이게 힐벤 이후에 포싱으로 잡으려고 했던 건데 와 이걸 나노로 살렸어요. 와 침착하게 슈가 나노 채워내면서 과감하게 피어리스에게 투입을 했고 결국 위기에서 벗어난 휴스턴입니다. 근데 작정하고 윈스턴 잡으려고 때렸는데 나노를 준 것도 나노를 준 거지만 그 와중에 빠지는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이건 그냥 휴스턴의 슈퍼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뭐 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상대편의 나노를 뺐기 때문에 2분 남겨두고 두 칸을 확보했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포텐셜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을 휴스턴이 살피 노리는 걸 잘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직결까지 뺐고요. 헬란 원시브도 그냥 누를 생각이죠? 그렇죠. 오즈 쪽 바라봅니다. 자, 바이올렛 직결이 끝나는 턴에 피어리스와 펠리칸이 얼마나 바이올렛 버텼습니다. 근데 이쪽에 슈가 날아다녀요. 그렇죠. 일단 켈란 잠겼고요. 자, 피어리스와 펠리칸의 피가 오지에 저 직결턴 넘겨줘야 돼요. 네. 잘 넘겼죠. 켈란 잡아내면 이거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넘겼죠. 그래도 바이올렛 없긴 합니다. 자, 슈를 잡아내느냐가 문제인데 벌써 오지 크리에이티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금 슈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거는 나갈 것 같죠. 그렇습니다. 펠리칸이 직결까지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한턴 막아내는 휴스턴입니다. 이번에도 앞라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바이올렛 선수가 힐벤을 맞긴 했습니다만 정리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번 휴스턴이 드리블 수비가 좀 된 상황이었고요. 뉴욕 이번에는 EMP가 깔끔하게 전개가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도 사실 상대의 수비가 좋았던 거지 EMP를 쓰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힐벤까지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죠. 나노가 왔어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건 인간의 다른 속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펠리칸에게 나노 주면서 켈란 잡아내고 나노 에코 서로 탱크 없이 싸우자. 근데 바이올렛 없어요. 자, 이거 힐벤이랑 살짝 천천히 갈무리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뒷라인에 아직 안정감이 있는 상황이고 휴스턴이 지금 공간이 좁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일단 피어리스는 도착. 서로 홀딩 싸움을 할 텐데 켈란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터치를 해도 늦지 않은 뉴욕이고요. 네. 자리 자체가 지금 수면총! 채웠어요! 수면총! 와! 피치로 살았는데 그 사이에 크리에이티브가 갔어요. 슈. 버텼어요. 슈 버텼어요. 어차피 그리고 딜라인 다 잡아서 와 이거 슈퍼플레이! 아니 오늘 슈가 진짜 나노도 그렇고 수면도 그렇고 얼마나 슈퍼플레이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은은한 웃음의 포인트는 그거죠.
내가 캐리했다. 야 이거 내가 재워서 막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웃음이었고요. 네. 뉴욕 이거 완막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피어리스가 돌아올 때 켈라도 딱 돌아왔는데 그 전에 이제 자리가 밀려나지 않은 시점이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지금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계속되는 위기를 휘터 네. 나올로즈가 잘 견뎌내면서 남은 시간이 10초입니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오 다크스 잠궈졌고 피치 자요 아! 잡혔어요. 자 그래도 지원과 공이 다 오니까 저걸로 견뎌봐야죠. 에이, 그렇죠. 송브라는 금방 오니까 자, 집결과 나노로 어떻게 봐야죠? 일단 이러니까 펠리커는 아나로 오지가 잘 막았어요. 방패의 뚫어 잘 막았고 나눠주고 확실히 뚫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휴스턴은 반대로 아까처럼 수비 형태 취하고 바이올렛 집결로 견딘 다음에 여기로 튀쳐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피치는 뒤쪽에서 펠리가 잠궈주고 있고 오 안쪽으로 나노 사이코! 슛 잡혔어요! 오 너무 잘 잡았죠? 그렇죠. 피치가 생존하면서 이거 켈라는 원시에문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원시에문도 누르면 돼요. 이거 트랙을 잡혀서 원시에문도 크리티브 갔어요? 이쪽 원시에문도가 2등을 툭툭히 거두고 있습니다. 와 진짜 윈풍장 진짜 아 이거 이대로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아 피치 올 수 있나요? 아 멀어요. EMP 눌렀지만 아군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호응을 아군이 없게 되면서 이대로 완막에 성공하는 휴스턴 아울로즈입니다. 저게 이제 윈스턴의 차이죠. 윈풍참. 아니 윈스턴이 어떻게 겐지 마냥 다 때려잡아요. 저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네. 한번 외쳐봅니다. 밸류 차이. 단순히 이제 막 그 나 딴딴해졌다 비빈다 뭐 진영을 깬다 이 수준이 아니라 잡잖아요 저 선수는. 네. 네. 때려잡아요 그냥. 원시분도 딜스킬이에요. 그 값을 보여준 거 피어리스. 정말 대단합니다. 휴스턴이 확실히 지난번 경기 때보다 뒷라인이 더 잘 생존하고 있고 네. 피어리스와 바이올렛의 동선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에는 우측에 있는 좁은 방 쪽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편 뒷라인 쪽에 압박을 주면서 동선도 되게 잘 잡고 사실 그쪽에서 만약에 뒷라인이 유지가 되고 켈란과 사이코가 공존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충분히 돌아오는 피치와 함께 밀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되게 불리한 자리를 좀 돌려보내는 뭐 피어리스나 펠리칸 해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뒷라인 깨기 싸움이 됐는데 휴스턴은 견뎌냈고 뉴욕은 뚫렸어요. 거기서 차이가 발생했죠. 슈의 수면총이 피치를 여러 번 보낸 것도 굉장히 좀 주요했고 여러모로 공수 모두에서 휴스턴이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완막을 거둔 휴스턴 아울로즈가 되겠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96.3%니까 사실 운영할 만한 여지는 있는데 지금 이번 세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 켈란이 순삭당하는 거 네. 나노 에코에 녹아버리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솜트로 가나요? 솜트로 가네요. 근데 솜트가 안 되는 팀도 또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원점 회귀한 겁니다.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골라서 할 수 있는 팀이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켈란 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켈란 되게 많이 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백점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켈란인데 계속해서 1점사를 노려주고 있어요. 반격 드립을 하면서 한번 잘 견뎠는데요. 네. 근데 스킬 다 빠졌기 때문에 휴스턴이 전진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공간이 열렸습니다. 자, 박민혜도 뺐고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하겠죠. 돌격도 뺐어요. 오! 그런데 사이코가 그냥 녹여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서로 스킬 턴 교환해서 에코 타이밍에 켈란의 도로가 훨씬 굉장히 좋았죠. 네. 사이코도 에코 좋아요. 그렇죠.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앞라인이 살아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한 명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번에 휴선이 어쨌든 솜트를 통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한 이후에 압박 주고 EMP 이런 네. 것들 좀 노릴 텐데 뉴욕이 아까 휴스턴 했던 것처럼 흘릴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펠리칸이 EMP를 앞서고 있긴 한데 뒷라인의 공급기가 뉴욕이 더 빠릅니다. 자, 뒤로 빠지면서 약간 EMP를 의식하는 뉴욕이고요. 그렇습니다. 광역으로 맞는 것보다 차라리 한 명밖에 키워내는 게 나아요. 오! 선택포! 재웠어요! EMP 긁어주면서 사이코 생존! 했어요! 캐나도 와쳤고요. 크리틴 오지의 케어가 이거 EMP 말고 다른 수단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죠. 나노를 줬는데 잘 숨었어요. 뒷라인이 잘 숨었어요. 이거 너무 잘 숨었네. EMP 그리고 붙어있고 아, 휴가 잡혔어. 그래도 오지랑 크리에이티브 사고 뒷라인 교환 서로 앞라인 서 네. 근데 원시의 분도 밸류랑 사이코 나노 그렇죠. 복제 나노 밸류에서 앞서는 건 당장 뉴욕입니다. 실맨 네. 들어갔고 자 피어리스 피치 잡혔어요. 네. 이거 거기다 리스폰에 갖고 피어리스만 안 잡히면 되거든요. 네. 살았어요. 이러면 더 갈 수 있죠 휴스턴. 반대로 뉴욕은 켈란이 궁이 있으니까 두 칸 주고 그냥 나와서 비비면서 리스폰 맞추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결 올렸고요. 피어리스 원시분도 근데 집결이라 아마 이득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최대한 윈스턴을 밀어내면서 뒷라인 자리 잡게 만들어야죠. 자자마자 일어났고
상대방 지령 뭉개고 있습니다. 켈라 터져요. 오에이. 잘 버텼어요. 자 대치 싸워. 오지. 생존 펠리칸 EMP 옵니다. 이거 앞라인 딜러궁이 다 오는 상황이라 더 봐야 돼요. 켈라 피가 없어요. 더 봐야 돼요. 이거 사이코 잡혔고 펄스의 자리가 지금 슈터 좋아요. EMP 어 근데 뒷라인 견뎌. 힐맨 켈라 아니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잘 살고 있나요 양태. 어 피어트 생존 켈라 잡혔어요. 어 근데 뉴욕도 이제 궁 어디요? 크리티 아 그러나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이러면 뚫리는 그림으로 가나요? 피어리스 케어가 결국 돼요. 아 이게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좁은 자리에서 결국에 밀려나는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교환비에서 차근차근 미세하게 앞서 나갔던 게 기반으로 휴스턴 라울러즈 이렇게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갑니다. 아 휴스턴도 정말 힘들게 밀었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비비면서 선타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크리에이티브를 보는 그런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좀 늦었다면 나노가 오고 또 변수가 날 수도 있었는데 휴스턴이 마지막까지 뒷라인을 굉장히 잘 물어줬습니다. 넓은 자리를 점유를 하게 되었을 때의 피어리스와 해피 펠리칸의 압박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수비 때도 마찬가지고 공격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전개가 깔끔하게 된 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깔끔한 빌드업을 결과로 이어내면서 휴스턴 아울러즈 이렇게 점수를 가져갔고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한 1분은 소리를 질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했던 오랜 한타가 있었는데 있는 건 휴스턴이었어요. 앞라인이지만 양쪽의 뒷라인도 지금은 굉장히 좀 집중력을 놓치면 민스터에 까딱하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케어 싸움 보는 맛도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칼끝 승부예요. 네, 서로 뒷라인 다 깨는 싸움 했잖아요. 뒷라인 다 전멸하고 난 다음에 한타하는 건데 여기서도 해피와 펠리칸이 좀 이를 가져온 부분도 있고 네. 지금도 보면 윈스턴들끼리 체력 빠지면은 복구하고 자리 유지하러 들어가고 이런 싸움이 계속 좀 반복이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갈 때도 쉽게 가지 않는 딜라인들이었습니다만 최후에 웃는 건 휴스턴 아울로즈였습니다. 뉴욕 엑셀시어 여기서 무너지긴 싫을 텐데요.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서 와야 되겠습니다. 휴스턴 아울로즈가 이렇게 2대0의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3세트 집으로 틀어떠내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진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엑셀시어의 영상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영상이 잘 뽑힌 만큼 경기력도 조금은 올라와야 될 뉴욕 엑셀시어고 휴스턴 아울러즈는 원래 하던 것도 잘한다는 걸 증명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사실 앞에 경기는 저는 그냥 한 끗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되게 좀 호각이었기 때문에 스킬 하나 차이 뭐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런 순간 집중력 차이 뭐 이런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런 경기들은 보통 이제 서로 이기든 지든 아 힘들었다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 서로 잘했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그 티키타카를 주고받은 거라서 되게 휴스턴 입장에서는 간담이 선을 했을 것 같고요. 뉴욕은 일단 앞에서 나왔던 그런 공격대의 단점 말고 후비대의 네. 장점들을 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짚으면서 지브롤터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미세한 차이를 바탕으로 휴스턴 아울러즈 2대0의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이제 잠시기 지브롤터를 준비하게 되는 양팀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세 번째 세트 지브롤터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맵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윈스턴 위주의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아마도. 그리고 윈스턴이 지금 밸류가 좋아가지고 네. 그 동부에서는요 서킷 로얄에서도 윈솜트 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충분히 할만해요. 윈솜트가 스킬이 많이 들 뿐이지 템포가 느리거나 충분히 할만한 구도가 나온다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그 리글 비하이어에서 정민 캐스터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윈스턴은 사기다.
어, 사기 맞아요? 네. 네. 그만큼 그 사기성을 어필하고 있어요. 오리사 버프가 필요합니다. 윈스턴 잡으려면? 네. 로드호그의 리메이크와. 네. 윈스턴 좀 빨리 보고 싶어요. 윈스턴 잡으려면이 아니라 저희 세상 게임이 세상 재밌어요. 오리사를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그렇긴 해요. 네. 그냥 등장해서 창만 돌려도 꿀잼입니다. 네. 일단 오리사의 버프를 기다리며 세 번째 세트 출발해보겠습니다. 뉴욕의 공격입니다. 초반 빌드업은 양쪽 다 히트 스캔이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뒷라인을 좀 더 노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리를 타고 들어가고 있고 피어리스는 1층에서 홀딩 중. 사이드 파는 거, 도든 것들을 좀 피어리스가 걷어내주면서 트레가 홀딩을 담당하고 있는 휴스턴이고요. 네. 역행 빠진 거 조심해야죠 저거. 그렇죠. 오, 잘 빠졌어요. 오, 끝까지 쫓아갔어요. 아직까지는 뭐 대치하는 거 나노 파밍하는 정도. 네.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것들을 좀 봐야겠죠. 아직 뭐 서로 뭐 걸음망 역할, 스킬 빼면서 줄다리기 하는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저 아래로 화물이 들어가고 시작되겠죠. 자, 해피가 스킬이 빠졌기 때문에 어 힐벤. 자, 턴 잘 벌어줬어요. 이제 슬슬 역행이 오고 피어리스가 네. 빠지고 생존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비비면서 네,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는 휴스턴이고요. 근데 피어리스 케어에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요. 지금까지는 스킬 배분이 굉장히 좋은데 펠리칸 수면 어 위험했죠. 펠리칸 어 생존. 마무리는 안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 드리블 순서가 그래요. 트레가 들어갔다 역행 빠지는 턴에 윈스턴이 가서 밟아주고 그럼 나노 파밍을 잘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노가 됐든 EMP가 됐든 휴스턴이 수비를 하면서 여기 딱 서버실 지점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네. 그걸 뉴욕이 이제 한 턴에 받더라도 풀어내느냐가 나노 투입하면서 피어리스 앞으로 전진해봅니다. 네, 잘 받았는데요. 네. 이게 앞쪽에서 피츠와 사이코가 되게 잘 막아준 것 같아요. 켈란의 백업도 있어서 나노 외에는 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나노만 날아갔죠. 너무 조용하게 흘러갔던 그런 나노였습니다. EMP 이후에 크리티브 잡힙니다. 네, 나노는 줬는데 네. 펄스도 안 들어갔고 피어리스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뭐 이미 휴스턴이 이겼죠. 딜라인이 그렇죠. 이미 뉴욕이 날아간 상황이라 피어리스가 견디기만 한다면은 수복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쟁점은 서버실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둘째치고 뉴욕의 앞라인이 피츠의 궁을 통해서 저 서버실에 있는 슈와 바이올렛을 터뜨릴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피츠의 위치는 밝혀지긴 했습니다. 심을 살짝 내려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고지대 2층에서 다이브를 받으려고. 헬란 자요. EMP 이후에 바이올렛 잡았는데 근데 해피가 뒷라인을 같이 보냈어요. 윈소프트 포커싱만으로 지금은 그냥 이거를 EMP턴이랑 교환을 냈거든요. 물론 뒤늦게 슈와 바이올렛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 더 나아갈 동력 자체는 좀 없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 사이코 해킹 어, 야, 이게 결국 딜라인 교환이라 화물이 못 가잖아요. 네. 와 이거는 진짜 휴스턴이 슈퍼플레이네요. 예, 엄청난 앞라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윈소도 포커싱 못하는 팀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원점 회귀를 안 했을 뿐이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뿐이지. 자 그러면서 EMP도 낭낭하게 당기고 있고 이거 결국에는 뉴욕이 그러면 켈란이랑 사이코 오지 어 힘을 슈슈슈슈 버텼어요. 자 여기 집결 변수 집결로 잘 받았는데 자 여 원 CM부터 턴 어 드리블 해피가 지금 그냥 게임을 들었다 놨다 그냥 게임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해피 그냥 말 그대로 해피 바이러스인데요. 네. 그냥 휴스턴 팬분들도 해피 바이러스를 번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피 보면서 해피하죠. 활성 활성까지 붙는 건 좀 욕심이었네요. 근데 뭐 이미 이것만 해도 EMP가 다 됐고 이거는 지금 어 글쎄요 나노랑 펄스가 돼야 돼. 어 펄스 바이올렛 갔어요. 그러니까 EMP 당기면서 오지 잡아냈고요. 해피월드인데요 거의. 크리에이티브 살 수 있을까요? 슈는 나눠주면서 한 번 더 나아가보자 라고 외치나요? 아 서버실 쪽 들어갔어요. 어 살았어요. 잠깐만요 이러면 좀 약간 애매한데요. 궁 두 개가 잠깐만요 이러면 뉴욕 기회죠. 해킹으로 피어리스 잘 보냈고 네. 방금 전에 나노랑 두 개의 궁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는 비비기도 어려워질 뿐더러 EMP랑 어! 못 밟았어! 오 마이 갓! 이거 예상한 시선이 너무 끌려 있었나요? 이거 치명적인데요? 아 이거는 휴선이 턴을 다 썼기 때문에 궁만 시전이 됐으면 네. 무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비비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찰나에 밟지를 못했어요. 해피도 지금 놀라서 리얼 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비벼도 EMP 꽂고 그냥 나노다이브 하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거 C9 좀 크죠. 데미지 좀 있습니다 이거. 뭐 그치, 물론 이거... 여기서 이제 수비를 해내면 휴스턴이 역으로 멘탈 데미지를 당하겠지만 네, 아, 일단 네. 내상이 있는 뉴욕입니다 지금. 그죠.
이건 완벽한 C9이에요. 일단 궁이 좋았어요. 예. 네. 저거는 한타만 홀딩돼서 됐으면 상대 뒷라인 괴멸시키는 궁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뉴욕 익스레이쇼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잘 갈무리해낸다면은 역전을 노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윈솜트 조합을 그대로 하는 만큼 오 이제 빌드업이나 수비를 하는 과정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의 구도라면 오지 크리에이티브가 버티고 네. 피치 사이코로 사이드 막는 게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 핵심은 해피예요. 해피를 막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해피가 네. 해내주면서 뉴욕이 템포가 아예 꼬이고 시작하잖아요. 리턴이 해피가 더 많아요. 사이코도 네.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지금 해피의 리턴이 조금 더 많거든요. 사이코가 그렇습니다. 하나 만들면 해피가 두 개 만드는 정도의 레벨이라서 네. 조금 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피어리스 초반부터 체력을 막 심하게 받고 시작합니다. 사이코 오! 자원에서 바이올렛을 잡고 시작합니다. 네, 시작 잘 끊었죠. 네. 일단 시작은 기분 좋은 뉴욕입니다. 천천히 진짜 잡혔어요? 이건 뭐 미치면 그냥 깨졌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네. 주고받았다고 하기엔 좀 아프죠? 그쵸, 솜브라 한 건 또 커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미터가 얼마 안 돼서 솜브라가 EMP를 못 당기는 것도 굉장히 좀 리스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펠리컨 뒤쪽으로 파고들고 2층에 있는 힐러들을 물고 있는 피어리스입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아직까지는 뉴욕도 버틸만 하거든요. 뒷라인을 잘 당겨줬고 그런데 이러고 있는 동안 화물은 또 쭉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어리스 케어가 되고요. 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 이리맨! 우와! 잡혔네요. 사이코가 깊게 잘 들어와줬어요. 예. 이거는 한 턴 정도는 걸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주요 핵심이거든요. 결국엔 지브롤터는 여기가 메인이라고 봐도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서버실 쪽을 밀어서 직선 쪽에다가 아나를 세팅하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한 전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제 역다이브하게 협소해서 넓게 진영을 펼쳐보면서 상대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죠. 푸시 이거 푸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노르 응수 오 사이코! 바이올렛 잡았어요. 저 지금 사이코가 살아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검거를 해야죠. 다음 네. 네, 터치 됐죠. 일단 피어리스에게 힐벤 들어갔고요. 슈가 버티었네요. 나노 이거는 EMP, 킬이 EMP. 나와서 근데 EMP가 안 미치면 깼어요? 네. 크리에이티브? EMP가 지금 크리도 많이 못 봤거든요? 네. 이거 아래서 난리 나겠는데 이거 큰데요 뉴욕? 네. 아 이거 이대로 끝이 납니다. 3대0 깔끔한 세트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가는 휴스턴 아울루즈입니다. 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좀 얻어가는 게 많겠네요. 일단 네. 분위기도 바꿀 수 있겠고 마지막에 딱 1킬 킬로그에 뜨자마자 바로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그런 좀 궁극기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뉴욕이 받아내는 공들을 좀 쓰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위치에서 예, 궁극기 효율도 좀 떨어졌었고요. 실수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이코 선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있었던 그 치명적인 C9의 내상이 있었던 탓인지 화물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이렇게 3대0의 세트 스코어로 휴스턴 아울러즈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확실히 휴스턴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강팀들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복구할 수 있는 팀들이고 그리고 메타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메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선에서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원래 잘했던 거 다시 꺼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강하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기력이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애틀랜타, 토론토, 글래디 뭐 이 연전이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네, 특히 오늘 뭐 슈바이올렛의 폼도 계속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고 피어리스도 부활했고 해피보 여전했고 펠리칸도 좋았기 때문에 꽤나 얻어가는 게 많았던 휴스턴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QTM 후보도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피랑 피어리스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피가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피어리스 선수의 활약성도 돋보이긴 했지만 네? 앞에서 스머프 선수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할당제로다가 탱커가 또 독식하면은 그것도 좀 이제 그 딜러 입장에서 살짝 조금, 그렇죠. 위로를 좀 받으면 그렇죠. 할당제로. 근데 물론 해피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해피가 오늘 터트리는데 상당 부분을 좀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해피 선수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붙일 때마다 계속 이득을 받거든요. 네. 계속해서 여기 뒷라인 둘 터트리는 것도 그렇고 네. 계속 이제 서로 뒤를 깨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에코를 넣다 보니까 트랙이 좀 조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리턴의 중심에 해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선정이 된 것 같고, 피어리스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특히나 그 아이엠발드 수비를 할 때 굉장히 위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부활하는 모습 0.9! 진짜 안 죽네요. 9700을 꽂아 넣으면서 0.9요! 아니 구조상 딜을 하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안 죽을 수 있나요? 야, 진짜 요즘 트레들 스탯은 어메이징하네요, 그죠? 예, 서로 경쟁하는 느낌인데요? 0.9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게임을 할 때도 트레이서에 대한 그 기준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경기 몇 분 했죠? 한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1시간 20분 정도 했다고 치고 그중, 네? 그 상황에서 뭐 쉬는 시간 다 빼고 계속 트레 했다는 전제하에 한 60분 했다고 치고, 네. 그러면은 10분당 0.9면은 전체 데스가 한 6데스 좀 안 되는 거네요? 장난 아니네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스탯을 보여줬던 해피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이렇게 휴스턴 아울루즈 3대0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0.9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쯤 되면 이제 그 높으신 분들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 저거 이제 슬슬 우리 딸내미긴 한데, 그렇지, 딸이긴 한데 이거는 좀 선을 넘는다. 0.9 데스는 선을 넘는다. 요거는 이제 슬슬 이제 너프를 생각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숙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잘 안 죽어서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딸, 그러니까 블리자드의 딸이다 보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오래 했고, 네. 그래서 숙련도가 올라간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휴스턴 아울루즈 같은 경우에는 연패의 흐름을 끊어냈고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후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뉴욕은 조금 발목이 크게 넘어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뉴욕 입장에서는 앞에 2연승을 하기는 했지만 하위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증명하는 게 필요했고, 상대가 어쨌든 최근에 조금 저조했던 휴스턴이니만큼 오늘을 잡고 싶었을 텐데 시작이 좋았던 게 끝까지 오지는 못했어요. 두 번의 완막이 조금 치명적일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들도 계속 좀 있고 상승세 자체가 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 자체에서도 되게 괜찮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남아있는 일정에서 뭐 이제 반타작을 하게 되면, 네. 플레이오프 직전인 플레이인까지는 무난하게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휴스턴 아울루즈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직행을 바라볼 팀이 조금은 아쉬운 결과긴 해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그 결과들이. 그쵸. 네. 뭐라도 서울로 가면 되긴 하지만. 네. 뭐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휴스턴이 사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 다 이기면 되죠. 네. 이게 되게 그 어폐가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남아 있는 거 다 이겨라. 애틀랜타 잡고 토론토 잡고 글래지 잡고 그 베이거스 잡고 런던 잡으면은 올라갈 만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스턴이 이번에 애틀랜타랑 있나요? 있네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애틀랜타를 본인들이 잡고 보스턴이 애틀랜타한테 지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세 개의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경기 휴스턴 아울루즈가 뉴욕 엑셀셔를 깔끔하게 제압을 해내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은 순위에도 또다시 변동이 있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쇼크는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쇼크가 좀 초반에 안 좋았는데 저희가 맨날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쇼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확실히 그 코칭 스태프분들이 올해 좀 계시기도 했고 커리어 자체가 그만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코칭 스태프분들이 계시지, 그렇죠. 않아요. 네. 리그에 워낙에 원체 뭐 크러스티 코치님도 그렇고 9K 코치님도 그렇고 원체 좀 오랜 기간 동안 리그에서 커리어를 수집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뭐 올라오는 건 사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오버워치 리그의 국룰은 그거거든요. 이제 득실보다는 승리다. 네. 경기력보다도 승리다. 어쨌든 이긴 쪽이 되라가 국룰이기 때문에 쇼크는 일단 이기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쇼크의 소식과 함께 오늘 준비된 경기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재밌었죠? 네? 일단 뭐 초반 경기부터 풀세트가 나왔고 또 그리고 이제 토론토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스턴이랑 어느 정도 좀 호각을 보여주고 또 루키의 활약 뭐 이제 그리고 노장들의 좀 끈끈함 이런 것도 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휴스턴의 부활도 괜찮았고요. 네. 네. 이번 주 빅매치가 굉장히 많은 한 주고 또 이제 오늘도 두 개의 빅매치가 있었는데 그 결과들 모두 재밌게 들어갔습니다. 3-2, 3-1, 3-0 뭐 모든 세트 스코어를 다 만들어냈고 이제 오늘은 여진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경기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서부도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정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내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뒤가 없어요. 예. 1패가 정말 남들 다 가을에 놀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을에 이제 막 어디 그 저 토론토 가가지고 경기할 때 네. 집에서 시리얼 먹으면서 경기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가서 이제 그 필드에 올라가가지고 경기 뛰고 싶은 게 선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치열한 양상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끝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한 경기가 끝날수록 4등, 10등은 계속 바뀌고요. 4, 5, 네. 6, 7, 8, 9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 치열한 중위권 싸움 그리고 직행 티켓 싸움 계속해서 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마무리를 위한 팀들의 치열한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역시 큰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이번 주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승용, 해설의 홍현성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Hi, fearless. 안녕. Hi. Hi. Alright, I gotta start this off by saying, you know, last week, you know, things were a little bit tough, to be honest, for Houston Outlaws, but you guys came back strong. So, what changes did you guys make coming into week two?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리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번 주는 솔직히 좀 힘든 한 주였잖아요. 휴스턴, 뭐, 팬이나 휴스턴 선수들에게. 하지만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들어오면서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저희가 일단, 좀 오래 쉬기도 했고 그랬어서 좀 많이 다들 손도 안 풀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다시 다들 열심히 집중하고 연습도 더 많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더 잘해져서 오늘 이겼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just got the win because we were, you know, just a lot more warmed up. Compared to last week, you know, we came off and we had to play a game straight from a very long break. So not everyone was sort of warmed up enough. I think that was a huge factor. So coming into this week, we just focused more on our game. We got more practice. We got a lot more warmed up. And I think that it really showed in our match day against New York Excelsior. And also another question for you is now that you are the sole tank of the Houston Outlaws. How are you feeling? Are you, is there more pressure on you because you have to sort of play other heroes as well?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가고이 선수 나간 후에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피어 선수가 이제 유일한 탱커인데 팀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떠신가요? 좀 더 부담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좀 괜찮으신가요? 생각보다 좀 부담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서브 탱커 영웅들을 많이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특히 또 서킬로야 시그마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Okay, 알겠습니다. I'm gonna be honest, you know, there is some burden that I do feel because I haven't spent a lot of time on flex tank heroes, especially nowadays because we're seeing Circuit Royal and there is a need for Sigma. To be honest, I do sort of feel the burden right now for the team. But hey, you are a great tank player. You don't have to feel burden because I believe in you, Fearless. 자, 뭐 부담감 별로 가지실 필요 없다 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잘하시는 선수이기 때문에. Fearless,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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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thank you! Bye! Bye!